있습니다. 저는요, 수찬 씨가 네. 내가 사연잡은 남편이다 생각하면서 남편은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을 보낸 아내분을 이해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최대한 한번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요? 남편분 빙의가 돼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레드 썬. 여보, 나는 그냥 항상 당신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고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고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자기가 나이 갈수록 말이 좀 많아져서 이게 좀 걱정되는 거지. 지금 정도를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기 갱년기라 그래 나. 미안해. 나도야. 나도야. 우리 쌍방이다 자기야.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없어. 예. 자, 우리 인신아님 바로 전화를 받아주셨는데. 이런 거였구나.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깜짝 예. 우리 진아님. 네. 예, 일단 좀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갱년기는 안 왔지만 40대 중반에 평범한 직장맘이에요. 직장맘. 예. 네. 우리 진아 씨, 어때요? 네. 좀 수찬 씨가 대변을 해주는 입장, 이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어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역시 진아 누나가 나한테 관심 있고 귀여워서 그러는 거. 그래. 그 귀엽다는 말이 좀 높지 않나요? 귀여우니까 네네. 그렇지 이러니까 어머, 그래? 공유일 빨 참 많아. 네, 그 많은 참 많아. 30년 됐어. 참 마음이 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높네. 남편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20년? 연애할 땐 어땠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 아들 먼저 태워줘. 나 저기 병, 나 내려서 병원 갈래, 먼저 가. 아들 데리고 가. 데리고 같이 와, 서정, 재영아, 잠깐 서정 같이 가. 병원. 재영이하고 서정이? 재영이는 꿈을 많이 하고, 서정에 다시 소리 하겠다. 남자다. 알려주고 싶은 거 또 들어주니까 네. 아내분께서 알려주면서 거기서 또 희열을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럼 우리 진아 언니는 그 남편의 이해 못할 행동들, 이게 글로는 다 표현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많아요. 제가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매운 거를 막 시켜 먹자 이렇게 하면 진아야 매운 거는 맛이 아니라 통각이야. 어떡해요? 하거나 없어서 사고 싶어 이렇게 하면 너가 옷자고름이라서 빨리 닳는 거야. 걸음걸이를 고쳐야 돼. 진짜 질색이다. 어머 웬일이야. 도수치료 약해보던가. 도수치료. 그래. 어머 웬일이야. 그럼 네, 뭐라 귀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 뭐라 그래요. 그럼 진아 귀엽다. 귀여워. 왜 그런 거야 수찬씨 이거는? 그걸 또 재용기도 보낼까? 서영이도 봐야 되나? 그거는 서영이도 봐야 되나? 그러면 심각하시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해? 어떻게 이거 이대로 줘야 돼. 아 이거 줘야 돼? 알았어. 나 잠만 기다려. 매운 게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이구나. 야 진짜 너무 감정